안녕하세요. 티원원들 구멸시 민영입니다. 이번 주 경기가 2위와 연관이 돼 있어서 두 경기 다 이기고 싶었는데 일단 한 경기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오랜만에 이제 유관중으로 경기하니까 더 재밌고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관중분들 계시니까 더 재밌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초반에 리신이 너무 잘 풀리기도 했고, 조합 자체도 좋아가지고 좀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지우 선수의 스몰더를 좀 많은 팀들이 밴을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스몰더가 그 정도인가 싶었었는데, 오늘 경기라 조금 생각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봐서 좀 쉽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손해 보는 장면들 몇 번씩 있어가지고 게임이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. 럼블 서포 딜이 너무 세가지고 저는 좀 좋은 챔피언이라 생각하고 한타 때도 좀 1인분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판단보다는 그냥 계속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럼블 궁으로 좀 체력이 까여 있는 상태에서 화살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좀운 좋게 킬 내가지고 게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스몰더가 생각보다 밀리오 카르마를 달고 하면은 좀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냥 뭐좀더 후반 운영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바텀 변화보다는 좀 상체 쪽이 변하면서 바텀 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한타가 좋은 원딜들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사거리를 재면서 하는 원딜들은 다 자신이 있는 편이라 세나도 좀 그런 축에 껴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궁극기에도 자신이 있는데 세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민석이가 좀 세나와 하면서 먹는 서포트를 했을 때 힘이 되게 세가지고 그런 점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사거리를 재면서 하는 제가 흔히 팬분들이 알고 있는 A땅으로 사거리를 재면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제리는 이제 기본 공격인 Q가 사거리가 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서 좀 사거리 재는 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심리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극복하는 모습은 그냥 결과로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주시는 게 감사해서 하나 둘씩 달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최근에 주시는 것들은 또못 달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근데 그냥 달려있는 게좀더 멋지기도 하고 제 가방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서 좋아서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좀더 가깝게 지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. 뭐 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냥 서로 가까운 관계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피터 선수는 좀 저보다 어리고 일단 좀 귀엽게 생겼고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제가 후배들한테 좀더 친절한 것 같아요. 예전에 제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고기를 한번 사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친해졌나요? 뭐 종종 연락은 하고 지냈는데 아무래도 상대 팀이고 지금 시즌 중이라서 바빠서 자주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연차로도 많이 쌓였고 지금도 이제 스프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곧 풀업이라서 풀업 잘 준비하고 스프링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